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조발 영상입니다. 이번 주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전환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던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확인하는 기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위원장님 거치는 이 시간을 끝으로 이제 절단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내가 여기 올 때서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가 끝나면은 뭐 깨끗이 내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거지를 남겨? 아 내가 본인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알려 오셨습니다. 만나셔서 말씀을 나누신 건가요? 네. 만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혹시 어떤 기한이 정해져야 되고 또 그 기한 내에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근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0년간 8번의 비대위를 열었다 하더라고요. 8번의 비대위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중에 성공한 사례는 당내에서의 인사 딱 한 번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선된 사람들의 열정 위에 당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도권 참패한 의원들이 냉정함 위에 당의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총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 하는 것이 옳다. 그건 이미 다 알려진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말해서 무슨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거를 추구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를 꼭 필요로 한다고 그게 의견이 모아지면은 내가 조금 뭐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임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임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때문에 임기가 꼭 그렇게 필요한 거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통합당을 도우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지. 내가 거기서 뭐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요? 그거는 내가 지금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당장에 비대위원장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비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근데 이제 고소득자는 결론이 반납하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해주세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하면서 여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야당은 정치권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야당.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비판의 화살이 당 내부로도 향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최진장만.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좋았을까. 그냥 먼저 하세요. 먼저 지금 마이크 고장 났나?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대상을 보여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전 사기에 휘발형을 그치. 당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과 상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피해자와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않도록 재발 방지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한 이후에 제대로 후속 조치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아이 더듬어 민주당이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부산 시장 거부동 관련한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범죄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기관,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보름 넘게 침묵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문 대통령 공개 지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 공세의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성범죄 진상을 밝혀달라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이렇게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언려보고 재판. 미래통합당의 진상조사단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고 발본서관 하는데 최선을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비난하고 비판하기 앞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했는지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인권과 피해자 인권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으로 대응하진 않았는지, 사건의 경중을 떠나 성범죄 사건이나 여성폭력 사건, 아동학대 사건에 우리 당은 얼마나 적극적이었고 선제적이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잘못은 진보정당인 여당이었지만 여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야당인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눈초리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 이후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문제의 여당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첫 발을 디딜 초선 당선자들의 모임이 여야 각각 열렸습니다. 특히 야당은 초선 당선자들이 재선 당선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당의 재건을 다짐했는데요.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나온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선배님이었습니다. 앞에서 마신 분은 누구예요? 고민 좀 잘 마세요. 머리 생 머리 길이 치킨이야. 초선이야. 머리 묶으신 분이 고민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단발머리 그냥 머리 안 묶으신 분이에요. 손톱 따내 찍던 걸 마스크 썼는데 누가 누구인지 몰라. 그냥 아무나 고민정이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일정 활동이나 해야 될 역할들, 초선 의원이니까 배워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을까요? 다 기억에 남는데요. 내가 만약 경제부를 했더니 머리 숙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안에서. 안에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우리 당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변화하고 혁신해라, 바뀌어라. 그래서 구태의연한 것들을 모두 다 버려내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번에 저희들은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쓰셔가지고요. 많은 선배 의원님들 정식으로 따라서 제가 곁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선배님들 뜻을 잘 따르고 또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배님들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선배 어린들 보시고 우리 선배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지도를 받아가면서 선배님들 의견을 고견을 잘 따르고 선배님 여러분들 많이 지고 평가해 주시고 선배님들 따라서 열심히 배운 막내들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마 남자 막내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남자 막내 괜찮은데 지난 2월 초까지 저는 의원실을 보좌관으로 상호간의 인사는 몰라도 초선만 인사시키는 게 과연 지역 국민들에게 적절한 건가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안 내놓으면 지역 국민들이 안 보죠. 국민들 뭐 내부적인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당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변화하고 혁신해라. 변화하고 혁신해라. 바뀌어라. 이렇게나 지은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돼.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려면 뭐 그렇게 해야지 과감하게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내가 왜 그렇게 처음 같아? 일세였어. 진짜 믿어지 하는 거. 군에 이제 불문율로 그지. 3개월은 봐준대 100일, 100일 봐준대. 그러니까 그 군대 연대장 정도 돼도 한 100일 봐주니까 대통령 상당히 오래 좀 봐줘야 될 거예요. 잘못해도 안 그래? 이게 이제 누가 뭐 권력을 잡더라도 또 헌법을 개정해서 뭐 장기 집권하겠다 할 사람인데 그렇게 나온 사람 간뚝한 사람이지. 이제 없겠죠. 의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들어오고 건강해져.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요거도 먹어야 제라제는 진짜 이 안 좋으니까 너무 어제 공간에 찍고 나가지. 우리 시민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 공지 2년씩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급작스럽게 위기가 닥쳤다는 것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물러날 것이 없다. 나는 대통령이 계신 기간 동안에 그럴 것 같아요. 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 간디 큰 사람이지. 네, 전두환 씨를 다룬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항의의 표시로 시민들은 장난감 망치로 전두환 씨 동상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는데요. 웬일인지 너무 세게 때리지 말라며 전두환 씨 동상을 걱정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우리 얼굴이나 좀 보기처럼 우리가 몇 명 안 돼요. 우리가 전두환을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보호하는 사람 사람 먹고 법입니까 이게? 어머니 언니. 미라 미라 미라. 엄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유 어머니 힘드세요. 어머니 힘이 세. 조금만
좀 아기는 입만 우리가 40년 동안 40년 동안 일하고 살았다. 축하해. 40년 동안. 사회들 사회다. 아니 천천히 하면 돼. 쉬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때리지 마라고. 이거 금방 지금. 일주일을 때려봐 이 선생이. 딱도 하나. 어머 딱 뛰던데. 원래 양이 생기지 마. 이게 제일 플랫해. 사회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니 죽습니까? 맞아 맞아 엄마 이거 엄마 입도 때려버려 때려 죽어라 죽어 죽어라 현대 죽어라 사장님 비록 조형물이라고 할지라도 특정인에 대한 모욕은 법익침해 해당합니다. 형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 5.18 이 형량은 대상이 적법할 때 거짓말 죽이라는 표현이 자식들 죽이고 어디거나 긍정 표현이 내 자식 살려주다니까 보고 싶어 보고 잡았다 이놈아 기왕에 하려면 그렇게 좀 하고 그러면 그 피와 그 시체를 딛고 일어나서 잘 먹고 잘 자랐으면 한 번쯤은 뉘우치는 행위에 하는 사람이 돼야지 너는 돌아가셔서 상하나 아니 나를 지켜는 국민이 어떻게 국민한테 촛불을 켜주느냐고 20만 원 빨리 없나가도 골프 치고 연대하고 왜 받으니 방주하고 내하고 그냥 많이 있어 왜 이것을 못 지어봤냐고 됐어 시간은 그냥 주간 두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